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자, 오늘 조립 세팅할 구성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라이젠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라이젠 제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7000대 넘어가고 특히 7800X3D 제품이 나오면서 라이젠 제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매장에도 점점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해당 시스템도 현재 라이젠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라이젠 7 7800X3D. 반갑다 라이젠. 오랜만이다. 지금 현재 4대분의 시스템 조립 구성품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반 업그레이드 제품이고 얘는 인텔. 그리고 얘도 13500 인텔. 아직 CPU가 안 왔는데 라이젠 7800X3D. 7800X3D 제품들 인기가 좀 좋네요. 온도가 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이제 서서히 라이젠 제품들이 조립 구성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갑네요. 진짜 한동안 인텔만 엄청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또 관심이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에 좋습니다. 이 해당 제품은 조립대행으로 입고가 된 거고요. 메인보드는 터프게이밍 B650 플러스 에이서스 모델이고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4070Ti 그리고 850W FSP 파워예요. PCIe 5.0 지원되는 그리고 쿨러는 피어리스 어쌔신 120SE 듀얼 공내. 이 라이젠 5800X3D 이 제품이 성능도 괜찮은데 또 온도도 착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120mm짜리 듀얼 공내으로 쿨러 설치를 할 거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팀그룹입니다. 5600MHz 16기가 2개. 케이스는 3아시스 L600C 콰이어트 A RGB 케이스 사용을 하고요. 이번 7000대에 올라오면서 박스 포장이 바뀌었죠.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고 보기에도 좋게 잘 포장이 되어 있어요. 개봉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딱 열리고요. 포장 상태가 고급집니다. 5000대 라이젠에 비해서 좀 고급지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해당 제품이 라이젠 7 7800X3D 7800X3D 조립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품은 딱 기본 스타일이죠. 자, 라이젠 7800X3D 조립 작업 완료됐고요. 3RCS L610 콰이어트 A RGB 블랙 케이스는 이렇게 이러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면 메쉬고 조용합니다. 피어리스 어쌔신 120SE 얘도 조용하네요. 내부는 이런 스타일로 조립 완료했고요. 보시면은 저거 뭐야 이런 거 보이시나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두 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얘는 케이스에서 기본 제공되는 지지대고요. 뒤에 있는 건 그래픽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지지대거든요. 튼튼한 건 사실 뭐 둘 다 튼튼하긴 한데 하나만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두 개 다 설치를 해봤어요. 기가바이트 지지대는 메인보드에 체계를 해서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글카 지지대만으로도 튼튼합니다. 프레임으로 딱 잡아줘서 딱 묶어주기 때문에 튼튼해요. 케이스 후면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전원 5V RGB 허브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윈도우 설치는 고객분이 하실 거라 저희들 테스트 중 SSD 물려서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이에요. 메모리를 팀그룹에 5600MHz 16기가 2개 장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5200으로 인식을 하네요.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이고요. 8월 19일 빌드 버전이고요. 업데이트 하기 전에 한번 돌려보고 업데이트 해보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5600을 장착했는데 5200으로 인식을 하더라. 자, 지금은 시네벤치 테스트 중에 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 9버전으로 해서 시네벤치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1분 26초 남았는데 보시면 온도 착하죠. 최대 온도 61.3도고요. CPU 전체 소비 전력은 최대 72W 정도 먹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온도가
최대 61도밖에 안 된다. 쿨링팬이 좋아서 그런가?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시네벤치 끝나고 나서 멀티 점수 보고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가 막 끝났고요. 뭐 멀티 점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751점 나왔네요. 최대 온도는 61.3도. 자, 이번에는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마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막 끝냈고요. 근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도 메모리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5200이네요. 56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메모리는 제가 수동으로 클럭을 5600MHz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자. 자,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서 시네벤치 돌려보고 있는데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일단 CPU 온도 차이가 확 나네요. 기존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최대 온도가 62도인가? 61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최대 온도가 82도예요. 뭔가 CPU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죠? 지금 팬도 조금 소음도 있으면서 좀 빨리 돌고 있고요. 전체 전력 소비량은 88W. 제가 좀 알아보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너무 구버전으로 하게 되면 7800X3D에 V캐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성능이 떨어지고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V캐시가 활성화되면서 7800X3D CPU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온도도 올라가고 물론 멀티 점수도 좋아지겠죠. 지금 현재 라이젠 7800X3D 제품을 구입을 해서 조립 작업을 한다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은 필수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7800 정도 되는 수준의 CPU 성능을 사용하게 된다, 쓰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상적인 성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BO는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SK하이닉스, 뭐 삼성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튜닝 메모리 말고요, 5600MHz 제품 5600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5200으로 뜨는 게 맞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5200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6000으로 SK하이닉스 메모리일 때 얘기해요. SK하이닉스 5600MHz 메모리 사용을 할 때 차라리 6000으로 오버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제가 다 끝나고 나면 6000으로 오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보다 업데이트 후 CPU 온도도 올라가면서 멀티 점수도 17218점으로 좀 상승을 했네요. 참고로 하나 더 안내해드리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 AI 오버클럭 튜너에서 AEMP 클릭을 하면 4800, DDR5 6000 두 개 나오거든요. DDR5 6000 요 값으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사용하다가 블루스크린 뜨거나 오류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방법, 6000에 36 넣었을 때 오류가 안 난다면 뭐 잘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CL36 값을 넣어서도 오류가 난다면 AEMP 6000 CL32 값을 넣었을 때 더 안 될 거예요. 이 해당 PC는 조립 대행이고요. 7800X 3D 제품이 나와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고 있고 6000으로 일단 출고를 하긴 할 텐데 이 사용자분께서 영상을 보신다면 만약에 사용하다가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있다면 5200으로 내려야 된다 라는 거 안내해 드리고 싶네요. 메모리는 수동으로 조정하셔도 되고 AEMP라는 기능이 있어서 얘로 조정하셔도 된다. 방법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온도는 82.8도, 최대 전력 소비량은 90W 정도 되고요. 시네벤치 멀티 점수는 17,496점이네요. PBO가 오토일 때나 PBO를 걸고 90도 제한을 걸 때나 점수차는 한 200점 정도 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사실 제가 메모리 오버 이런 세팅을 안 해드리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히 라이젠 7800X3D 제품이 입고가 돼서 겸사겸사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본 거고요.
또 오랜만에 라이젠 CPU를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해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조립대행으로 입고된 거라 고객분께서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되거나 하면 메모리는 5200으로 내려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조립을 하게 된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필수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5600MHz 메모리 사용할 때 기본 클럭은 5200MHz로 작동이 된다 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